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11회 1호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 현금. 자, 그 다음에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 그러니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 얘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통합계정이죠. 통합해서 쓰는 이름. 자, 그럼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학습을 했으니까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우편한 증서, 현금에 해당되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이잖아요. 타인 발행 약속금은 이거 받으러 매출 채권이죠. 따라서 현금이 형성 자산이 아니에요.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국채 사채 그 이자표 현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오정은 A사로부터 갑 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받고 주문받은 갑 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 이날 줬대요. 갑 상품 대금 105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다음은 12월 31일자로 50원, 다음에 1월 2일자로 50원.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부로 이렇게 매출한 겁니다. 이 갑상품의 수익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이 갑상품의 수익인식 시점은, 갑상품의 수익인식 시점은, 그러니까 이제 재화구요. 그리고 이제 대금을 나누어서 이제 받기로 한그 할부 판매이죠.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익인식은 인도일로 합니다. 그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수익인식과 관계해서 그 재화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 그 행사하는 그러한 통제를 할수 없으면 다할수 없으면 재화가 판매됐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적 효益이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수익의 인식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거는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 중그 성질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주식 알림발행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매도관행증권 평가 손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좀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자본 조종에 해당됩니다.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이다. 예, 자본, 주식회사의 자본 5가지 알죠? 5가지 그거 좀 암기하시고 한번 써보고 그다음 계정 과목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자본금,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자본여금, 그다음에 자본조정 있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옆에다가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다 써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가정, 공준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회계의 기본 가정, 기본 공준은 일단은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독립적으로 소유주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가 기업 실체 과정이죠. 그다음에 그 회사는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해 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장기간 그 회사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 이런 존속에 대한 게 있어야지 회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세워놓고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지 회계 기준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 내용이 장기적으로 존속한다는 내용하고 관계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죠?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일정한 기간별로 보고해야 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인가? 보기에 퍼센트로 되어 있네요. 매출 총 이익률의 공식이 생각나세요? 매출액에 이익을 얼마 붙이냐? 이게 매출 총 이익률인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 총 이익 나누기 매출액.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매출 총 이익 봐야 되는데, 이 매출 총 이익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총 이익의 공식이죠. 매출 총 이익률의 공식은 매출 총 이익 나누기 매출액. 이게 이제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이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입니다. 근데 이 매출 원가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50만 원. 이 매출 원가는 기초, 이 회사의 제조업이니까 기초 작년에 팔려남은 제품에다가 플러스 단기에 완성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올해 팔고 남은 기말 제품입니다. 기초 제품 제시됐죠? 이게 4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도 제시됐어요. 9만 원이다. 근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없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는 다른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올해 1년 동안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완성된 거죠. 이게 제품이 들어가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공식을 또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올해 완성한 제품의 그 금액은 작년에 만들다 남은 기초 제공품에다가 올해 투입한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 비용 원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빼면 이게 올해 완성된 거죠. 그게 기초에 3만 원. 그 다음에 투입된 거 32만 원. 그러면 3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거 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 돼요? 30. 그러면 4만 원 더하기 30만 원 빼기 9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매출 원가가 25만 원 나왔네. 매출액은 50이잖아요. 50. 50에서 25만 원 빼면, 이익은 25만 원 붙였네요. 25만 원짜리를 50에 팔았으니까. 그럼 25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면은 0.5. 이게 백분율로 하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50%.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지 풀수 있겠죠? 예,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임차 권리금, 개발비, 상표권. 이거 보면 이두 개는 우리가 많이 외웠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 무형자산 편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두개본거 생각나세요? 잘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거든요. 이게 기타 비동자산에 있어요. 기타 비동자산. 기타 비동자산의 임차보증금하고 부동가 수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은 실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론에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냐면, 시험 보실 때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띄워놓고 보니까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조기 등록을 누르시고, 거기에 가서
코드 계정 과목에 그 코드 자리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찾기 눌러가지고요. 찾고자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 처음 본다 알고 싶다면 전세권이라 쓰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요령을 가지고 푸시면 좋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보충법으로 설정해야 되죠? 매출채권 잔액의 1% 설정하고 있다. 설정해야 될 금액이 1%라는 거예요. 설정을 할 때는 매출채권 1% 하는 건데, 혹시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보충법이니까 그 잔액을 뺀 나머지만 보충해 가는 거죠. 질문을 잘 보십시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순장부금액, 즉 장부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합니다. 매출채권의 잔액에서 이게 잔액이죠. 그 다음에 그 매출채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정한 금액, 대손충당금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뺀 거. 빼서 옆에다가 쓰게 되는데 그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수 가능액,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채권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은 잔액은 확인해 봐야죠. 자, 이게 지금 모양이 T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그 장부는 항상 이렇게 T자형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 계정 학습할 때그 계정의 형식은 표준식 잔액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잔액식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잔액식의 그 형식을 보면 계정 과목 적을 때그 형식이라 쓰는 건데 일자, 적교,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지 않아요. 이게 T자가 나온다고 학습할 때. 그러니까 이거 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매출채권이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생각해 보면 돼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차변에 써야 되죠. 발생되면 그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 이월대수 넘어오니까 이월대수 넘어오면 자산이 이월대수 넘어오면 그걸 차변에 써야 되죠. 그래서 보면 작년에 회수 못한 5만 원 넘어왔고 올해 50만 원어치 팔았으며 그 중에서 20만 원 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55만 원에서 20만 원뺀 거가 받아야 될 돈이고요. 잔액이죠. 결산 시현재 이게 35만 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35만 원에 대해서 1%면 이제 3,500원이잖아요. 이걸 지금 받을 수 없는 걸로 회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35만 원에서 1%, 3,500원을 뺀 거, 그게 바로 장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금액은 34만 6,500원입니다. 정답이 1번이죠. 그럼 오른쪽에 대손충당금 이 계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계정을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충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올해 만약에 문제 낸 사람이 올해 대손충당금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그럼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는 문제의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장부 금액. 이 회사가 얼마를 보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1%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문제 푸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인 유형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유형 자산의 수익적 지출이라 하면 유형 자산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의 지출일 때 그러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보고요. 비용 처리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이 뜻을 빨리 정리하면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즉,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을 잘못 쓴 거죠.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요. 과소.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 안 했으므로 비용 처리
해야 될 것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자산은 늘어나겠죠. 과대돼요. 그럼 비용이 적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기에 나온 걸로 말하면 그 단기 순익. 비용이 적으니까 단기 순익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예, 과대돼요. 그다음에 단기 순익이 과대되면 자본하고도 연결되죠. 예,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순익은 자본에다 플러스하는 거니까 예, 자본이 과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따라서 예, 8번의 정답은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올바른 것은 2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하여 9월 중 발생한 원가자는 다음과 같다. 자, 문제.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돼야 되죠? A 선박 거니까. 이렇게에다가 두 개밖에 안 나왔고 플러스 제조간접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예,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9월 중에 A하고 B 선박을 만들고 있는데 제조간접비 쓴건 16만 원이다.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배부하려면 배부 기준이 필요한다고 그랬고 이게 16만 원 A, B 선박 만드는데 공통으로 쓴 거라는 뜻이죠. 그중에서 A는 얼마 썼는지를 알아내야지 이걸 다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산의 공식이 일단은 16만 원을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16만 원 나누기 직접 노무비 기준이죠. 이게 전체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그 해당되는 기간의 배부 기준 총액. 이게 노무비 총액이 돼야 되죠. 노무비 총액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배부율입니다. 이 배부율이 노무비를 많이 쓰면 많이 배부하라. 간접비를 해당되는 그 제품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부율 나오면 곱하기 이게 배부율이 노무비 기준이니까 노무비 많이 쓰면 많이 배부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배부 기준 그랬으니까 A 선박의 배부 기준 A 선박을 구할 거고 A 선박의 그 특정 제품의 배부 기준 즉 직접 노무비는 6만 원이죠. 6만 원으로 해주면 돼요. 이거 하시면, 이거 계산하면 80% 나옵니다. 이렇게 80% 나와요. 이렇게 80%. 이렇게 80, 0.8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6만 원 곱하기 80% 또는 0.8. 그냥 한 번에 곱하셔도 되고, 거기에다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6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13만 8천 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낸 그림인가? 딱 보자마자 계단 원가네, 계단 원가. 아, 계단 원가. 정답, 준 고정 원가. 이렇게 되죠. 해당되는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변동 원가 딱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 원가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준 변동원가는 그림이 0에서 시작 안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예, 중요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11번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예, 정상 개별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예정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된 거하고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발생되면 그 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조정 방법에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손익법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정답은 3번입니다. 순실현 가치법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결합원가 계산에 나와요. 결합원가 계산. 결합원가 계산. 그 편에 나오죠.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분리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해당된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온갖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가의 흐름으로 올바른 것은? 저 온가의 흐름 처음에 재료, 그 다음에 노무, 그 다음에 경비, 거기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제공, 그 다음에 완성되면 제품,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 면세 아닌 거 골라라 그거죠. 정답은 4번이죠. 초코유 가공됐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흰우유가 면세죠. 흰우유가.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임에서 간접 해당된다. 맞죠? 면세, 2번 면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맞죠?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게 틀렸어요. 전 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이죠. 전 단계 세액.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인데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출의 전 단계, 이게 전 단계를 빼준다는 말이죠. 매입세액 이렇게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해라. 이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의 식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맞습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채택하고 있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수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40만 원이고 매입과 관련된 영수율 세금계산서는 없다. 그 다음에 영세는 이제 부가세 없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고 이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거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공제 안 됨. 공제 안 되는 거예요. 공제 안 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150만 원이다. 그럼 이거 잘 보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매출세액 계산 방법이 빼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써야 돼요. 전체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납부세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게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을 남겨놓고 넘겨보죠. 그럼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세액은 납부세액 빼기가 넘어가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죠. 매입세액 이렇게 돼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납부세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 원 더하기 매입 파트만 이제 필요하죠. 계산해서 지금 매출과 관계되는 이 부분은 이제 자료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전체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니까 부가세는 10%이므로 150이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에 10%, 15만 원은 공제가 안 돼요. 150에서 15만 원은 공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공제 안 되는 거는 매입세액에서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에서 15만 원 빼면 13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50만 원 더하기 135만 원 하시면 285만 원. 이렇게 285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